아이클레이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 클레이를 타원 모양으로 납작하게 펴놓아요. 도구로 눌러 머리와 몸을 나눠요. 흰색 클레이를 작게 뭉쳐 얼굴에 붙여요. 귀를 둥글 납작하게 펴놓고 안쪽을 도구로 눌러주세요. 눌러준 안쪽으로 검은색 클레이를 붙여요. 귀를 머리 위로 붙여요. 눈을 작게 뭉쳐 붙여요. 코를 만들어 붙여요. 발을 뭉쳐 붙이고 팔도 만들어 붙여주세요. 빨간색, 초록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나란히 붙여요. 밀대로 밀어 납작하게 펴놓고 가위로 반을 잘라 옆으로 이어 붙여요. 다시 반으로 잘라주고 옆으로 이어 붙여요. 목도리를 만들 두께로 자르고 구민형 목에 붙여요. 색도화지를 잘라 카드를 만들어요. 만든 클레이 인형과 리본 장식을 붙여요. 이번에는 장갑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빨간색 클레이를 펴놓고 엄지가 되는 부분만 나눠 장갑 모양을 만들어요. 손목 부분을 반듯하게 잘라요. 흰색 클레이를 길게 밀어 장갑에 붙여요. 둥글게 뭉친 흰색 클레이를 장갑 위로 붙여요. 색도화지로 만든 카드에 장갑 장식을 붙여요. 리본 장식을 붙여 마무리해요.